안녕하세요. 저는 PSR 대표 디스펙 드라이버 네오테키안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회의 유일한 한국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의 튜닝 기업 네오테크의 제품을 장착한 디스펙 아반떼 N과 함께 2024 츠쿠바 어택 맥시멈 챌린지에 도전합니다. 츠쿠바 타임 어택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타임 어택 대회입니다. 이곳에서의 성공 지표는 1분의 벽을 허무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의 이번 목적은 1분의 벽을 허무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터스포츠를 세계에 알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세팅으로 츠쿠바에서의 한계 기록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는 작년 10월부터 현지 테스트에 돌입했습니다. 첫 기록은 1분 3초 8.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쟁 차종인 최신형 혼다 시빅 타이발 튜닝카와 같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거듭해서 마지막 테스트에서는 처음의 기록보다 2초가량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최고 기록은 1분 1초 8. 이제 내일이 본선입니다. 이번 여정이 우리 도전의 마침표는 아닙니다. 브레이킹은 코너를 더 빨리 돌고 직선을 더 빠르게 주파하기 위한 초석이니까요. 그리고 경기 종료 후 데이터 분석 결과 1분 플랫의 가능성도 발견했습니다. 이제 아득하게 느껴졌던 1분의 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타임어택의 성지 츠쿠바에서 대한민국의 차로 1분의 벽을 넘어서겠습니다.